안녕하세요. 노랑잠수사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도 이제 거의 마무리 지을 때가 되어 갑니다. 마지막 지음에 이제 꼭 하게 되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 유사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네이버 TV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TV, 오늘 하게 될 네이버 TV, 카카오 TV 정도가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실제 점유율은 사실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대략 그 정도가 국내에서 사용자들이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좀 게임 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업로드 방식보다는 라이브 위주로 진행되는 특성이 좀 있죠. 사실 아프리카 TV도 동영상 업로드 방식 서비스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라이브 위주로 진행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하면서 유튜브에서 진행했던 방식과 유사한 건 네이버 TV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좀 비슷한 거는 이제 카카오 TV가 좀 비슷한데 사용자가 네이버 TV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점유율은.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역시 도전을 해보셔도 나쁠 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 TV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이버 TV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이후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TV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요. 이 네이버 TV 채널을 개설하려면 맨 하단에 보시면요. 맨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에 채널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얘를 눌러서 채널 만들기 서비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타 콘텐츠 플랫폼에서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 구독자나 이웃 등팬 100명 이상인 경우 채널 개설이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나 다 받아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와 가장 큰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유튜브는 일단 채널을 만들고 동영상 업로드하는 거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어떤 그 기준선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시작하기 버튼 누르고요. 네이버 아이디를 기준으로 메일 주소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소개 부분에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를 적게 되겠죠. 자, 콘텐츠를 소개하는 간략한 소개글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 사이트 본인의 블로그나 SNS 등등 동영상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URL을 이용하랍니다. 그리고 유의사항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첫 채널 만들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7일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단계 안내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신청 접수는 끝난 거고요. 메일로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안내가 옵니다. 일단 신청했다고 안내 메일이 왔네요. 네이버 TV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을 3일 내로 회신드릴 예정이나 신청이 많은 경우엔 일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진행 중이니까 잠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해서 며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승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이버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네이버 TV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는 영역이고, 이 화면은 네이버 TV 채널 개설 신청이 되지 않아도 볼수 있는 화면이죠.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유튜브 첫 화면, 이 화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화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은 채널이 두 개가 있고 거기 올라가 있는 동영상의 개수는 292개가 올라가 있고 이두 채널 안에서 재생 목록이 두 개가 있고 구독자는 86명, 재생은 총 17,046번 재생이 됐고요. 좋아요는 48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채널은 전통서예 채널과 세모광 채널이 있습니다. 메뉴를 한번 볼까요? 자,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인 거고요. 채널 관리 버튼 누르게 되면
현재 만들어 놓은 채널을 보거나 또 다른 채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이력 눌러서 보게 되면 최근에 올린 영상이 어떤 것인지 볼수 있는 목록을 보여주는 거죠. 시간을 좀더 길게 잡아볼까요? 검색. 이렇게. 월별로 업로드한 영상들을 목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어떤 채널에 올라가 있는지, 카테고리 무엇인지, 시청 연령층은 어떤지, 재생 국가는 어디인지, 언제 등록했는지, 공개 여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업로드 이력이라고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전반적인 통계 개요가 나옵니다. 네이버 TV 전체를 기준으로 채널별로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전체로 놓고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 48시간 사이의 통계 값은 어떤지도 보여주고, 재생 횟수라던가, 시청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여주는데, 별, 나오는 게 없네요. 그리고 조회수는 어떤지, 뭐 방문 횟수, 순 방문자 수 이런 내용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수익 정산 부분을 가서 보시면 저는 일단 정상 점검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개인으로 해서 이렇게 쭉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월별 수익조회를 들어가서 보면 없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2019년 7월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512원, 3,100원, 뭐 2,100원, 5,800원 이렇게 수익이 나오다가 갑자기 3월부터 끊겼어요. 2019년 3월부터. 이유가 뭐냐면 2019년 2월달에 공지가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구독자 수 300명인가 넘어야 되고 시청 시간도 300시간인가 돼야만 수익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간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구독자 수나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전혀 없었는데 요 시점에서 바뀌어서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그 기준을 못 맞추다 보니까 수익이 없는 상황이고요. 만일에 이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금 신청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채널 개설 이후에 누적 수익은 이만큼이었대요. 그러니까 작년 2월까지는 발생했던 수익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003원까지 받았고, 그리고 4,639원은 현재 입금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내비두고 있는 거죠. 신경 안 쓰고. 구독자 수가, 채널별로 구독자 수가 300명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물론 이제 시청 시간도 300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월별로 이제 수익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뭐라고 얘기들 하는 분들이 계시느냐면, 네이버 TV 구독자 1명 늘리는 것보다, 유튜브 구독자 10명 늘리는 게 훨씬 쉽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이버 TV는 구독자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당장 구독자를 늘려서 무엇을 하겠다 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채널 만드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널 관리 항목에 들어가서 보시면 채널 만들기라고 있죠? 자, 1 버튼을 누르고요. 원하는 채널 이름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채널 이름과 채널 아이디 넣어주시고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이름으로 채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도 만들어 놨습니다. 채널은 만드는 방법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든 만들 수 있고요. 홈 화면에서 하단에 각자 만들어둔 채널의 목록을 볼수 있고요. 보통 첫 번째로 만든 채널이 기본 채널로 다 지정이 되더라고요. 바꿀 수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바꿔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채널 구독자 1000명을 넘으면 라이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우리 왜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말고 스마트폰으로 라이브를 진행하려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 있어야 되죠?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로 라이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제가 네이버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라이브를 진행하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서비스를 유튜브에서는 가능해요. 컴퓨터로 진행하는 것조차도 네이버 TV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원은 구독자가 500명 이상이고 최근 90일 이내에 업로드한 동영상이 1개 이상 있는 채널은 후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원은 이제 뭐냐면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제 채널을 좀더 보자면 세무강이라고 하는 채널은 동영상 개수가 58개고요. 구독자가 39명입니다. 그리고 전통서예 채널은
234개의 동영상이 있고 구독자가 47명이라고 합니다. 방금 만든 무명한 그 채널은 동영상도 하나도 없고 구독자 수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전체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채널 목록 보여주는 화면이네요. 자, 그러면 동영상 업로드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이 아이콘,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동영상 파일을 선택하고요. 열기 누르게 되면 동영상이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 수업하면서 이 썸네일 이미지 만드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썸네일 이미지를 네이버 TV에서도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영상에서 자동 추출로 이제 그 썸네일 이미지가 선택이 되는 거고, 이미지 등록 버튼 누르게 되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썸네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리는 동영상을 어떤 채널에다 넣을 것인지, 제목은 무엇인지, 태그도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설명도 넣어주고, 재생 목록을 기존에 만들어준 것들이 있으면 선택하실 수 있고,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이 없으면 여기서 새 재생 목록 만들기에서 원하는 재생 목록을 선택하시고, 재생 목록 이름을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그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 선택하시고, 공개 여부, 그 다음에 시청 연령 선택하시고, 시청 등급, 뭐 이것도 뭐 딱히 손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업로드가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 업로드 하시게 되면 이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올린 영상을 보여주고요. 동영상 통계 자세히 보기 버튼 누르게 되면 통계에서 최근 48시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네이버 TV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고요.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이 네이버 TV를 이용하실 때 가장 까다로운 건, 어떻게 보면 영상을 올리거나 채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채널 개설하는 게 사실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TV는 내가 SNS 활동이든 뭐 유튜브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아예 개설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TV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만이 아니라 네이버 TV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영상을 유튜브와 네이버 TV에 같이 올리셔도 돼요. 지금 이 화면, 여기 보이는 이 영상,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인데,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동일하게 같이 올려놓은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동일하게 매번 네이버 TV에서 같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네이버 TV 채널 개설 신청하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동영상 업로드하는 내용까지 짤막하게 훑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점점이었습니다.